오늘 물리학 공부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를 그려 놓은 거냐 하면, 이 원자 핵을 중심에 두고 여러 개의 전자들이 돌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다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이 원자 핵을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보면, 놀랍습니다. 아시겠죠? 왜 놀랍냐? 보면, 우리가 핑크 색깔을 한 양성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현한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중성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양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다. 자, 그래서 원자 핵은 양전기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고,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서,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놀라요. 이 원자 핵,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함께 뭉쳐 있는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생각하시는 그 영역을 좀더 넓혀드리고 싶었어. 뭐냐, 이제 이장구 박사라는 사람이 이 원자 핵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아무 감동도 없어. 그렇죠?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자체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설명 못해. 이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이 기적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도, 와,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것은 모든 지구상에는 모든 그 물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이 원자 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이게 진짜 놀랄만 하냐 하면, 여러분, 전기가, 어떤 물체가 양전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양전기를 띠고 있다. 그럼 두 양전기를 띠고 있는 게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밀어내는 힘은 엄청 커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붙어 있어, 이게.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왜 안 밀어내고 있을까? 이거를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 하겠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양성자가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팍 밀어내버리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원자로 형성된, 만들어진 물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폭발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두 양성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뭐예요? 뭉쳐주는, 뭉쳐져 가까이 뭉쳐져 있게 하는 힘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이 세상에 물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힘이 있어야 되는 힘이고, 또 있는 거야. 있는데, 모든 힘, 에너지는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 근데 이 힘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중력의 작용을 받고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 우리 몸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댕길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는 날아댕길 뿐인데. 중력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중력이 있어도 중력이 있는 줄을 모르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 제일 중요한 걸 몰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힘. 참, 그 힘은 무슨 힘일까? 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함께 하도록 하는 힘. 그래서 어떤 모양이, 어떤 물체가 존재하게 돼. 이것이 바로 창조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자를 만들기 위하여, 원자 핵을 만들기 위하여 양성자 여러 개를 어떻게, 그 세포핵이라는 아주 좁은 작은 공간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그 힘이 바로, 이게 폭발하면 그 힘이 무슨 힘이에요? 그거를 원자력이라 그런다. 원자 핵 폭발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원자 핵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쾌락을 뭐라고 불러요? 엔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뭐 부부간에 엔조이하고 살지. 아기가 있으면 엔조이 못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 편안하게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쓰면서 한 세상 엔조이하고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런 의미를 찾지 않아. 아시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창조신 줄 아세요? 창조주신 줄. 하나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시다는 얘기는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다 뭐예요? 아시는 분이요, 모르시는 분이요? 다 아시는 분이야. 네.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그렇게 암에 걸리고 그렇게 고생할 거 다 아셔. 네. 그렇죠? 모든 것은 미리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겼을 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도록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 치유되도록 해놓으셨다. 그럼 그 암에 걸리게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거를 다 하나님은 어떻게 왜 고통스러워? 서로서로가 인간 서로서로가 다 무선적이 돼가지고 조건적이 돼가지고 사랑을 조건적으로만 생각하고 결국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다? 자기 중심적 사랑이야. 그래서 내 말대로 잘 해주면 사랑하고 내 말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중심적 사랑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는 건 그것은 결국 이기심이고 그렇죠. 이기심은 결국 욕심이고 이래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죄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망이다, 죄다, 죽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그 맞아야 맞아. 맞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 이 상구 박사가 그렇게 이기적이었대. 뭐, 그렇겠지. 이 상구 박사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 그 자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부터가 어떻게 이기적이야, 내 중심적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트를 배워서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만이 이기적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인데, 내가 원하는 선택을 안 했다고 성내면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랑과 창조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기 못 가진 사람들은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왜? 아기가 태어나면 뭐 아기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뭐 똥 싸고 맨날 오줌 싸고 기저귀 가르도 아기는 아무도 몰라.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예. 이제, 예. 그 농사를 짓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농작물들이 어떻게 다 돌봐주고 이게 참, 그게 재밌고, 기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우리 사랑이를 키워보면서, 아, 옛날에 애를 키울 때는 제가 뭐 사랑인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빨리 미국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빨리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그거 돌아간다고. 애 키우는 거는 막 애 엄마 찾이고 막. 난 그저, 좀, 이러다가, 아니야, 바빠. 이러고. 근데, 우리 사랑이를 키워보면서, 아, 걔 밥을 만드는 시간이 재밌어. 네. 어떻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해버렸냐?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고 싶어. 예.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줄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을 줄 대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거를 창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놓고 그러면 뭘 만드셔야죠. 왜?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사랑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 그거 귀찮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하지 않아. 왜? 창조해놓고 귀찮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말은 같은 말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놓고도 이렇게 뭐 하고 계세요? 존재하게 해 주시고 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욕심쟁이가 되고 여러분 이 이기심 욕심은 철저히 우리의 유전자에 박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아주 경악했습니다. 병아리를 키우면서.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면요, 그렇게 이쁜 거 있을 수가 없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아리들이 태어나서 이제 털이, 깃털이 뽀송뽀송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 모이를 이렇게 먹,
먹고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어. 쟤들이 무슨 싸움을 할 것 같지도 않아. 근데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우리는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라 병아리도 뉴스타트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살 수 있는 사료만 먹이면 별로 건강하지 않거든. 그래서 일부러 뭐야 채소 뭐 이런 거를 쫙 병아리 드니까 잘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조가리들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아리들이요 사료보다는 그게 더 좋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채소하고 뭐 이래가지고 탁서 뭐 이제 그 뭐라 그래 하여튼 빻아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주면 막 미친 듯이 좋아해. 근데 이제 탁 주죠. 주면 탁 콕콕콕콕콕콕 집어 먹다가 그 이쁜 것들이 집어 먹다가 어떤 놈이 탁 집었는데 약간 덜 잘라진 거, 조금 긴 거. 이게 탁 집어지면요, 그 긴 거 딱 집어 물은 놈이 어떻게 하게? 그냥 즉각적으로 토끼입니다. 아직도 먹을 거 많아. 근데 막 도망가면 옆에 놈 몇 마리가 어떻게? 무조건 뺏으러 따라가요. 아시겠죠? 말도 안 돼. 먹을 거 얼마든지 있는데. 하, 요것들도 욕심이 유전자에 뭐예요? 완전히 배겨 있는구나. 이거 욕심이 바로 본능이야. 네, 본능적.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한번 바꿔보겠다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해줘야 돼? 재창조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서 이기적이면 그건 다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오시게 해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죽음을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두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인간은 다 없어지지 마.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그 사랑이죠, 그게.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폭발되지도 않고, 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은 그 남성과 여성의 사랑, 인간으로서 서로 마음에 들었다. 뭐, 이것도 금방 없어져 버려. 여러분이 그 앞으로 이 뉴 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꼭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한 번은 그 제가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가서 그 미국 사람들 그 아주 은퇴한 미국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그 참 아름다운 도시야.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노래를 좀 한다. 라는 얘기를 누가 정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탁을 받고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피아니스트하고 내일 강의를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이제 10시부터 10시에 이제 피아니스트하고 맞춰보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하자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유난히 빨리 일어나가지고 뭐 왔다 갔다 뭐 바빠. 오늘은 왜 저렇게 바쁠까? 시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뭐 책을 쓴다고 이러고 있는데, 아 여보 뭐 해? 빨리 가. 아니 지금 시간이 넉넉하잖아. 왜 그렇게 서둘러? 그랬더니 당신 몰라 그래요. 뭐를 그랬더니 오늘 내가 피아니스트하고 만나 맞춰보고 강의 시작 전에 노래하게 돼 있잖아. 아, 내가 몰랐네. 그랬는데, 당신은 남편이 돼가지고, 도대체 자기 아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관심이 하나도, 뭐예요? 없다, 이거야. 뭐, 이게 사건이, 몰랐다 해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당신은 부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보여?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닥닥 해가지고 이제 저도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아침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드라이기로 머리를 드라이를 해줬어요. 빨리 와, 여보! 드라이 해야지! 근데 막 그 순간에, 드라이 할 필요 없어! 그러고 싶더라고. 그래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네. 아,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순간적으로는 속이 좀 시원할 거지만, 이제, 오늘 하루는 이제 망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하루 종일 말도 안 할 거고, 오늘 노래도 엉망일 거고, 오늘 강의도 엉망일 거고, 내 감정 하나 때문에,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참 유익한 그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망가질 거고 그래서 기도를 탁 해서 하나님 드라이하러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이제 바로 옆에 드라이가 있으니까. 하고 이제 차를 같이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데. 꼴도 보기 싫어. 옆모습도 보기 싫어. 이거 큰일 났어. 온차 안에 뭐예요? 냉기가 싸늘하게 흐르고, 뭐 이래 가지고 가서 노래하면 뭐해? 이래 가지고 뭐 서로 사랑하라 캐서고 뭐 강의하고 뭐해? 이건 아닌데. 자, 근데 말을 붙이기가 싫어. 그냥 말을 붙이지 않고 쫙 가면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이게 또 내일까지도. 그래서 막 한순간에 그 기분 나쁜 것이 그냥 내일 모레까지 유전자 꺼져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남편이 미워서 말 하나 오래 안 하는 여자가 병잘 걸려요. 아시겠죠? 내가 말 하나 빨아. 막 이런. 그 상대방은 막 벌 주고 싶고, 막. 그렇죠? 고통 좀 받아봐라. 내가 말 하나 봐라.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조건적 사랑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쪽 상황을 보니까 절대로 말할 상황이 아니야. 이제 말 먼저 하는 사람, 붙이는 사람이 뭐예요?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자. 그래서 이 기도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와서, 상구야, 저 줘. 뭘 그래? 이기려고 그래. 이제 그렇지. 내가 뭘 이걸 이기려고? 나도 입 딱 다물고 말하는 거야, 너도. 이거 너무 유치하잖아.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을 내가 져주고 말 붙이려고 지겠습니다만, 무슨 말을 붙여야 될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때일수록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로 이 운을 대야 될지를. 그래서 제가 운전대로 자꾸 하라네. 할 말을 생각하게, 생각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강의장 도착하기 전까지 이 분위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거 이제 기도를 탁, 그 운전대를 잡고 차 몰고 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다 가다가, 이제 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탁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꽃이 핀 거야. 그런데, 미국, 한국은 가을이 되면 뭐예요? 온통 코스모스예요. 전국이 코스모스인데 미국은 코스모스를 만나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형이 우리 한국하고 참 비슷해. 이 작은 산들이 많고. 그런데 코스모스는 그렇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거 코스모스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머 그러네. 그 순간에 코스모스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도 응급결에 말 안 하려고 이러고 있다가 어머 코스모스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같이 져준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차 안의 분위기가, 둘 사이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온기, 냉기, 이게 다 악령 섭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속이 냉하지 않도록 해야 돼. 내 마음속에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아주 오늘 강의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더라. 그래서 자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 손을 운전대 잡은 제 손을 탁 이렇게 잡더니 여보. 말 붙여줘서 고마워. 오늘 노래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그 더럽게 시작한 하루 아침이 예. 이 조건적 사랑을 착 밀쳐버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탁 다시 마음속에 담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그렇죠. 그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해줘야만, 또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증오심만 꽉 차 있고,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리죠. 그렇죠? 응. 의미가 없고 허무할 뿐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우주에는 이 원자 핵 하나를 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원자 핵을 돌보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있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깨우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정말 그런 우리 여러분 모두로서 다시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